안녕하세요. 단원의 제시예요. 오늘 드디어 우리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4주차, 마지막 주차 맞이했어요. 여기까지 저랑 같이 달려와 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. 오늘 마지막 주차인 만큼 좀 더 야심차게 동작을 골라봤는데 특히 하체 쪽 붓기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체 붓기 빼는데 좋은 운동들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. 오늘은 운동 너무 하기 싫다 또는 나는 아직 근력이 너무 없어서 어떤 운동 동작을 따라해도 자신감이 안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랑 이 운동 같이 시작하면서 운동에 대한 재미를 좀 붙여보셨으면 좋겠어요. 매일 운동하는 습관 들이려면 단호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선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왼쪽 손 바닥 짚어주고 오른쪽 발 하늘로 뻗으면서 가슴 열어줄 거예요. 양손 양무릎 번갈아 가면서 상체 옆으로 열어주기를 반복할게요. 왼쪽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. 다음 동작은 발을 어깨 너비 두 배로 벌려서 무릎과 발끝은 45도 사선 방향. 이대로 양손 무릎 짚으면서 상체에 쭉 비틀리듯이 늘려서 회전시켜주세요. 시선은 하늘 바라볼게요. 반대쪽 허벅지 안쪽이 치즈처럼 쭉 늘어나는 느낌 느끼면서 다리를 미는 팔의 어깨와 귀는 최대한 멀어지게 해주세요. 어깨 으쓱되지 않도록 어깨는 쭉 잡아당겨 내려주세요. 이제 바닥에 앉아볼까요? 발 뒤꿈치만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하고 무릎 바닥에서 살짝 띄워볼게요. 그대로 상체 숙여서 손으로 발 잡으면서 다리 전체를 상체로 감싸는 느낌. 이대로 상체 다시 일으켜서 한쪽 무릎을 세워서 가슴 쪽으로 쭉 당기고 양팔로 감싸 안아볼까요? 오른쪽 발끝은 몸 쪽으로 당겨서 플렉스. 무릎이 바닥에서 뜨지 않게 무릎은 잘 내려주세요. 상체는 곧게 편 상태에 유지해주세요. 내 정수리에 실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위로 잡아 당겨주세요. 10초만 더. 그대로 왼쪽 팔을 등 뒤쪽으로 뻗어서 바닥 짚으면서 상체 회전. 시선도 자연스럽게 등 뒤를 바라볼게요. 반대쪽 왼쪽 다리 아래쪽에 본드로 딱 붙였다고 생각하고 바닥에서 무릎 떨어지지 않게 내려주면서 오른쪽 무릎은 세워서 양팔로 감싸 안아줄게요. 상체는 일자로 쭉 펴주세요.
상체 오른쪽으로 회전.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이번엔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볼게요. 다리 산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양팔 하늘로 뻗는 동시에 다리는 나비 모양. 네, 양 발바닥은 서로 맞닿을 거예요. 다시 무릎, 팔 가져왔다가 쭉 몸을 열어주기를 반복합니다. 이번에는 세 가지 동작 이어서 갈게요. 누운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가슴으로 당겨와서 양손으로 무릎 감싸진 상태에서 왼쪽, 오른쪽 흔들흔들 15초. 다음 그대로 접었던 다리를 폈다가 접었다가 15초 반복할게요. 다리를 펴면서 몸쪽으로 조금 더 당겨와주는 느낌 느껴주세요. 마지막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왼쪽 오른쪽 다리 흔들흔들 15초 해볼게요. 와이퍼처럼 왔다 갔다 복부 힘으로 균형을 잘 유지해야 정확하게 다리만 스트레칭이 잘 될 수 있어요. 오른쪽 다리 갈게요. 다리 접어서 가슴 쪽으로 당겨와 주세요. 턱은 몸쪽으로 당긴 상태 유지해주세요. 오른쪽, 왼쪽 흔들흔들 15초. 다음 15초는 다리를 폈다 접었다 반복할게요. 천천히 다리 펼 때는 무릎 최대한 굽혀지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. 마지막으로 다리 일자로 쭉 편 상태에서 와이퍼처럼 좌우 왔다 갔다 15초 할게요. 너무 좌우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요. 한 20도 정도만 좌우로 왔다 갔다. 이때 호흡도 잊지 마세요. 다리 내려서 산모양 유지한 기본 자세에서 팔은 양옆으로 뻗어주세요. 그대로 왼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다리 꼬기. 이 상태에서 하체 전체가 오른쪽 바닥으로 쏟아지는 느낌. 하체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상체가 따라가지 않게 최대한 어깨는 바닥에 딱 붙여줄게요. 이번엔 반대쪽 다리 꼬기. 다리 전체가 왼쪽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.
양쪽 어깨는 바닥에 고정해주시고 내 몸 전체가 수건 쥐어짜주듯이 물기를 쫙 쥐어짜는 느낌으로 비틀려져요. 10초만 더. 다리 천천히 돌아오고 상체 일으켜 앉아볼게요. 다리는 비둘기 자세. 상체는 왼쪽을 바라보고 팔 천천히 바닥 짚으면서 내려갈게요. 떠있는 엉덩이가 최대한 바닥으로 끌어당겨지는 느낌 느껴줄게요. 가능하다면 팔을 쭉 뻗어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도 괜찮아요. 반대쪽. 다리는 비둘기 자세. 상체 오른쪽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갈게요. 상체랑 하체, 자석의 M극, S극처럼 반대로 반대로 더 서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 유지할게요. 엉덩이가 최대한 바닥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어요. 이번 동작은 앞쪽 다리를 90도 만들고 뒤쪽 다리는 뒤로 뻗어서 90도 만들 거예요. 이대로 양손으로 발이랑 무릎 짚으면서 가슴을 쭉 앞으로 밀어내주세요. 그대로 이어서 상체를 몸 안쪽으로 돌려 감싸는 자세 해볼게요. 팔로 다리 밀면서 상체 옆구리가 쭉 늘어날 수 있게. 반대쪽. 앞다리 90도, 뒷다리는 등 뒤로 뻗어서 90도. 상체가 앞으로 곧 튀어나올 것처럼 쭉 늘려주세요. 그대로 팔꿈치로 종아리를 미는 느낌으로 상체 회전 후.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뒷다리를 일자로 더 뻗어주시고 상체는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. 네, 골반이 바닥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세 유지해주시고요. 가능하다면 팔을 쭉 뻗어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도 괜찮아요.
이제 반대 다리 가볼게요. 상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. 10초만 더. 이제 천천히 바닥 짚으면서 상체 올라오고 접었던 다리 뒤로 보내면서 테이블 자세. 여기서 내 힙으로 큰 원을 그릴 건데요. 긴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팔을 쭉 뻗었다가 엉덩이 내밀면서 몸 전체를 뒤로 보내고 다시 앞으로 보내기를 반복해주세요. 길쭉한 타원을 그리고 있어요. 반시계 방향으로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3번 더 큰 원을 그려주세요. 그대로 내 엉덩이 발 뒤꿈치로 무게중심 보내고 아기 자세. 팔도 쭉 뻗어주고 내 승모근도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호흡은 편안하게 마무리해줄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4주간의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무사히 마쳤는데 어떠셨어요? 여러분도 되게 뿌듯하시죠? 저도 많이 먹고 난 다음날에는 괜히 운동하기 싫고 몸도 찌뿌둥하고 한데 이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운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챌린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. 오늘 이 영상으로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처음 보신 분들은 1주차 영상 찾아보시면서 다시 4주차 시작하셔도 좋고 4주 동안 열심히 했고 마음에 드셨다면 한 번 더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번에 더 의지 뿜뿜 하는 재밌는 챌린지로 찾아올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